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면 캐릭터의 싱크율이 맞지 않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정말 잘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한다면 웹툰에서의 백인호가 이렇게 저한테 투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강준의 백인호가 참 매력적이고 잘 보인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듣고 싶은 말은 제가 저런 연기도 하네? 이런 거? 왜냐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기도 하고 사실 저의 평소 모습이랑은 굉장히 다른 캐릭터예요.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아웃고잉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조금 좀 되게 조용할 때도 있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한테도 새로운 기회이고 또 대중분들이 저를 새롭게 봐주실 기회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이 남았죠. 동갑내기 유승호, 동갑내기. 박보검보다 내가 더 낫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응팔도 지금 보고 있고, 네, 리멤버도 보고 있어요. 무엇이 내가 나을까? 했는데 없어요. 근데 굳이 한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방금 생각하면서. 예. 노안이라는 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디스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노안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박보검 씨가 40대를 연기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예. 하지만 서강준 씨는 하셨다는 점. 연기의 폭이 넓다. 알겠습니다.